주식 참 알쏭달쏭하죠? 그리고 주식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아니 도대체 주식이라는 이놈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주식 8호의 시즌2에서 제대로 공부해보시죠. 아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주식으로 솔직히 나는 빵끝 웃는다 하는 분 계십니까? 다들 뭐 집안에 우환 있는 사람들처럼 다들 실례지만 근데 직장인이시죠? 전 직장인. 직장인 다니시고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업을 준비 중이신 네, 거고 예. 저는 이제 프리랜서 음악 프리랜서. 네. 얼핏 보면 약간 공포의 외인구단 느낌인데 그래도 주식 초딩 주딩으로서 한번 잘해봅시다. 예.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봤자 답 안 나오니까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일단 어려운 것도 쏙쏙 쉽게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종목을 보는 눈이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너무 예리하시더라고요. 보고 싶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송기훈 쌤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주둥이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네 많이 어색해요. 세 분도 한번 좀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주식 1년차 주린이 이승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주식 따라온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주식 한 4년 정도 해봤는데. 한국 주식 4년? 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저희를 구제해 주실 구세주! 우리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 딱 보시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좀 답이 나옵니까?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답이 안 나와서. 잠깐 들었는데 답을 찾아봐야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네, 보통 주식을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보통 주식을 살 때 투자 자금이 얼마나 되죠? 4,500만 원. 그죠? 만 원짜리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두들겨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는데 수백만 원어치 주식, 수천만 원어치는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재밌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말씀은 딱 하나죠.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돈을 버냐. 손실은 최소화, 이익은 극대화. 그런 확률을 높여가면 내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 좀 해보실 거예요? 재테크. 그렇죠? 네. 빌딩 짓고 싶습니다. 주식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덤비니 제대로 배워서 오래 하고 오래도록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계속 수익을 유지시키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도 50 이후면 사실 은퇴를 고려해야 되고 50년 동안 우리는 소득을 올려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돈이 일을 하게 하라. 돈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또 대체 수단이 있겠죠. 그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주식, 코인. 적금. 그리고 저기 뭐 사채. 아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실 뭐가 제일 좋았어요? 부동산. 그렇죠? 네. 아파트 최고. 근데 어때? 너무 비싸.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뭐 평균 한 15억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면. 근데 연봉 1억 있는 사람이 자기 월급만 살 수 있을까요? 못 현실적으로 살아요. 힘들죠. 직전에 살걸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들다. 아니, 부동산은 좋은데 너무 비싸. 주식은 뭐다? 우리가 아까 부동산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소액으로
소액으로도 우리가 주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 주식 투자랑 부동산이랑 수익률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1980년대부터 1억 원을 투자를 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때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약 9% 정도 수익이 났어요. 누적으로 하면 굉장히 크죠. 우와. 연평균. 근데 부동산은 연평균 약 6% 정도밖에 안 돼요. 3% 정도가 주식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사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그 좋은 투자처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아무거나 막 사고 얼마든지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전 세계 지금 부자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 앨런 머스크. 그쵸. 워렌 버핏은 한참 떨어졌어. 앨런 머스크 1등이고. 옛날 사람이다. 나. 그렇죠. 테슬라를 주가를 안 보셨네. 그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전 세계 부자들의 공통점은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기업을 세웠던 어찌됐든 간에 대주주로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그 주가 상승분이 자기 그대로 다 온 거예요. 그죠? 즉 우리는 근데 어때?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아서 그죠? 동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죠? 동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기업 가치 상승의 상승을 주가 상승으로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로는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주변에 보면 다 보세요. 우리 다 주식으로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왜 다 이렇게 주식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본인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실패를 했는지. 경험들 한번 들어볼까요? 술 먹고 들은 이야기에 다음날 빚을 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X랑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지인한테 물어봐서 야, 너 어디 투자했어? 보고 따라해요. 그러고서 마이너스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나만의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라는 거는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다. 기업들 간의 상대 가치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오케이. 어떤 걸 사야 돼, 그죠? 어떤 걸 사야 돼, 그 다음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회사는 항상 상대 비교라고 그랬어요. 이 회사보다 더 나아. 그걸 또 파악을 해야겠죠? 최종적으로 뭐? 얼마에 팔아야 돼? 지금보다 우리가 살 때부터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사지만은 어찌어찌 해서 나는 이 가격에 팔 거를 다 계산하고 해야 돼. 맞던 틀리던. 과연 이 주식을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장 먼저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단순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팁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의 생활할 때 그거 갖다가 주식을 접목을 시켜보세요, 한번. 뭐 아까 음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음악 하시면 요새 가장 핫한 게 엔터 쪽이잖아요, 그렇죠? 엔터 쪽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어딥니까? BTS. BTS죠. BTS가 굉장히 인기가 크니까 BTS가 소속된 회사는 하이브잖아요. 하이브니까 하이브는 성장성이 있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하이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예, 오혁형님은 혹시 주변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데가 어디 뭐가 있을까요? 뷰티 쪽? 뷰티 쪽이죠. 여성분들. 그렇죠. 그럼 뷰티 쪽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화장도 못 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할 필요 없잖아요.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쓸 게 여성분들은 뭐가 됩니까? 색조 화장이죠. 일반 화장이 아니라 색조 화장. 그럼 색조 화장품의 가장 강점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중저가 화장품을 ODM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색조 화장품 보면 회사 이름이 있는데 만든 걸 보시면 대부분 다 한국콜만한 코스맥스예요. 네.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색조 화장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변에 관심 있게 봐라.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 오징어 게임. 그렇죠. 오징어 게임 전에 또 DP. 아, DP. DP부터 오징어 게임 하면서 어떻게 됐어? 주가들이. J 컨텐츠리부터 해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주가가 엄청 날랐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좀 옛날 얘기지만은 허니 엄청 팔려서 공장에 안 들어왔어. 아. 그렇죠? 그때 이제 크라운제가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눈여겨봐서 뭐 일상의 변화 속에서 종목을 찾은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적 분석이건 그냥 기본적 분석이건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색조 화장품 나왔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과연 싼지 앞으로 실적은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이거는. 그죠? 싼지 비싼지를 알아내야겠죠. 그 기준을 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PER이라는 지표가 있고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PER 10 기준으로 해서 10이 넘어가면 고평가다. 뭐 12 이하면 저평가다. 이렇게 구분을 짚니다. 그래서 이 PER이라는 이 지표가 있고요. 기업을 볼 때 주가를 보지 마라. 자,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원이에요. LG화학 주가는 77만 원이에요. 이거 이 주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어떤 기업이 더 기업 가치가 높고 어떤 게 더 비싸냐? 그런 거 하면 어떨까요? 주가만 보면 LG화학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7만 원이라는 의미가 없어. 420조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업을 접근할 때 항상 주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시가총액을 봐라. 시가총액 얘기는 많이 듣고 뭐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정도로 중요한가 봐요. 네, 그럼. 주가는 제가 뭐라 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기준, 근거예요. 아.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20조. 네.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85조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는 LG화학보다 한 8배의 기업가치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PR은 15배고 LG화학의 PR은 21배인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PR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저평가다. 시가총액을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저기 뭐 시가총액 옆에 동그라미 쳐진 게 이제 PER인데 PER이 사실은 주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전문 용어인데 이 정확히 PER은 예. 뭔가요? 예. 예. PER은 간단해요. P는 뭐야? 프라이스, 가격. 가격. E는 earning, 이익, ratio, 비율이에요. 아. P와 E의 비율이에요. 즉 시가총액과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게 중요하겠죠? 즉 뭐다? 이 기업이 한 해 벌어 들이는 이익에 이 기업은 몇 배의 가치를 시장에서 지금 받고 있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 PR의 조건은 뭐다? 성장성.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PR이 낮은 기업은 거꾸로죠. PBR이 있어요.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그랬고 한 주당 갖고 있는 가치가 PBR은 기준이 1이에요. 1이 넘어가면은 고평가. 1이 이하면은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청산을 했을 때 PBR이 만약에 0.5다.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의 두 배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PBR이 2라는 얘기면은 청산했을 때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투자금액의 0.5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PBR을 1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치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함정이 많습니다. PBR이나 PR이나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PR이 낮아지고 지금 PR 10배가 기준인데 PR이 지금 10배인데 앞으로 실적이 나빠지면 PR이 20이 되고 3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되고 실적이 담보된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라.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 우리 시장에서 지금 PR이 높게 형성되는 업종이나 종목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거. 배터리 2차 소재. 네이버? 바이오?
그 공통점이 뭐예요? 배터리는 성장성. 전기차 지금 침투율이 10%인데 향후 무지하게 올라갈 거다. 네이버는 뭐예요? 독점적인 네이버 카카오, 독점적인 플랫폼.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도 미래 성장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PR 높게 받는 업체들은 뭐다? 키워드는 뭐다? 성장성. 두 가지. 성장성과 이익의 예측 가시성. PR이 낮은 종목이나 업종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건설, 조선, 은행.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철강, 화학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익을 많이 벌어요. 근데 낮게 받아.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즉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익 많이 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다? 이익의 예측 가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기업 리서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 사람 말도 다 맞고 이 사람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데. 그죠. 거기다가 기업 리서치나 산업 리서치 많이 나오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 참고만 하지 그걸 갖다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조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이 네이버 보시면은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증권이 있어요. 네이버 증권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제가 띄워놨는데 쭉 나옵니다. 이렇게 거기 가면은 리서치가 나와요. 리서치가 쭉 있거든요. 네이버 리서치 들어가서 종목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산업 동향 같은 거 많이 읽으세요. 종목 분석보다는 산업 동향 리서치를 많이 보세요. 아까 제가 PR하고 PBR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적자 나는지 흑자 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보율, 부채 비율. 예, 그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종목 분석이라고 돼 있죠? 네. 보시면 영업이익, 돈 벌고 있죠? 부채가 나오죠? 부채하고 자본이 나옵니다. 유보율이. 항상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부채 비율이 100%면 유보율이 대기업은 2배 정도만 이상만 있으면 돼요. 200% 이상 정도만. 가장 중요한 게 또 보실 게 뭐냐면은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 이게 항상 흑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회사가 영업 이익을 내더라도 영업활동을 위한 이 흑자가 안 나면은요, 회사가 부도가 나요. 월급 줄 게 없으니까 회사 물건 팔아서 월급 주고 회사 건물 팔아서 월급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빨간색이 있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빨간색이 좋아요. 투자를 하니까 회사에서 돈이 나가니까 적자로 기록,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재무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은 빨간색이 좋습니다. 왜? 갚아나가니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검은색이 되면은 어디 가서 돈을 꼬우는 거예요. 요 정도만 보셔도 크게 낭패를 안 봅니다. 내년에 가령 좋아질 산업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여기서 또 퀴즈 한번 내죠. 대선 후보 둘 다 저출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출산보다는, 저출산은 어떤 산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이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산업을 생각하시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업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가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배를 수주를 받고 있어요. 올해가. 이제 신조선가라고 있는데 배를 만드는 가격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어요. 신조선가가. 올해 수주를 받은 애들은 전부 다 내년 이후부터 반영이 돼서 회사에 실적으로 잡혀요. 이건 이제 산업 동향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게. 보시면은 쭉 나와요. 시황, 종목, 산업 분석도 있거든 나오죠. 그죠? 저희 가면 쭉 나옵니다. 산업. 그럼 방금 제가 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조선 산업 좋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또 더 들어가 보자고요.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배 뭘로 만들까요? 철. 철이죠.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 쇠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철강회사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잘 아는 포스코. 그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대표적인 게 네 개 회사죠. 자, 그럼 여기서 현대제철은 자동차 만드는데 주로 납품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에는 납품 많이 하니까. 일단은 배 만드는 데보단 자동차 만드는데 철강을 많이 써요. 이제 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는 모든 철강을 다 생산해요. 종합 철강 회사니까.
그럼 나머지는 동국제강하고 KG 동부제철이 남았습니다. 그럼 동국제강하고 KG 동부제철 중에서 배를 만드는 철을 가장 많이 매출해서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이렇게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쉬운데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대표님 강의,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좀 종목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을 좀 스마트하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적정가를 구해야겠죠. 목표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시가총액은 순이익 곱하기 PR이야. 그쵸? 즉 주가의 원리는 딱 두 개야. 순이익과 PR로 결정이 돼. 어떤 기업을 사야 돼? 순이익이 늘는 기업. 그쵸? 순이익이 늘거나 또는 뭐야? PR 배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 핵심 뭐다? 성장성. 그죠? 이런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뭐 사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아, 좋습니다. 제일 두근대는. 자, 보자고요. 자, 아까 PR 중요하다고 그랬죠. 10배 미만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예. CR 올해 7.8이죠. 오. 7.8. 좋죠? 일단. 네. 자,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 검은색이죠. 아. 검은색입니다. 투자활동이란 현금 흐름 빨간색이죠. 아. 돈을 갚아나가죠. 예. 재무활동은 마이너스죠. 빨간색. 돈 벌어서 돈을 갚는 거죠. 자, PBR 1.9배입니다. 1배 기준으로는 비싸다 적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 업종 자체 PBR이 약 4 정도 돼요. 아. 4 정도 됩니다. 이 업종, 제가 업종 PBR을 뭐라고 그랬죠? 동종업종에서 비교를 하죠. 동종업종 PBR이 약 4 정도 됩니다. 낮죠? 네, 낮아요. 무려 ROE가 27%입니다. 오. 삼성전자 15밖에 안 되는데 ROE가 27이면은요. 예. 이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3년만 영업하면 똑같은 이 회사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큰 회사를. 아까 차량용 반도체 말씀드렸죠. 차량용 반도체가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는 200개밖에 안 써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2,000개가 써요. 되겠죠. 일단은 전기차가 되고 차량용 반도체는 늘어나.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때? 재고가 부족하고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공급 못하는데 해결이 되면 또 늘어나겠죠. 그럼 차량용 반도체 조차 사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차가 안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40%가 증가를 했고 이익은 무려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돼? 그죠? 내년 실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이 중요한데 올해 설비 투자를 했어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왜 했겠어요? 내년에 늘어날 것 같으니까 했겠죠. 그죠? 내년에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제일 와닿았던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 들고 저희 진짜 종목을 선생님한테 듣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주식에 대한 그 마인드를 바꾸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 혹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숙제 있으면 하나 내주실까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골라보세요. 다음에 만나기 전에. 저희가? 예, 직접 투자할 지금 제가 말한 이 기준을 잡아서 발굴해서 갖고 와보시고 모의 투자를 한 번씩 해보세요. 아하. 직접.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있을 거고 그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기업을 하나 선점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모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종목, 이 두 종목에는 100만 원 정도만 일단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어서 이 100만 원만 투자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 어떤 식의 결과를 나왔냐 그런 걸 한번 그 리뷰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죠. 오늘 너무 재밌는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강의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ar, the dreams that only came to pass them by. Here's to the broken man who stood and watched when he heard you can't. 'Cause it shows me that faith is more than sight.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